계속해서 뉴스 파이시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충북 도내 유초중고 학생들의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방역 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학을 하면서 지난해에는 그래도 이제 학교를 많이 안 갔으니까 좀 덜했던 모양인데 올해는 개학을 하면서 학교 등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더 심한 것 같은데 우선은 학생들 상황을 알아보기 전에 충북 도내 전체 코로나19 확진 상황부터 좀 짚어주십시오. 네, 20일 기준으로 충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이 좀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예. 명수로 따지면 아주 많이 발생할 때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예. 청주 7명, 옥천 2명, 음성 1명 정도인데 예. 이게 어린이집, 어린이 교육학 현장 예. 또 학교에서 자꾸 발생을 해요. 그게 걱정입니다. 그게 이제 집단 감염 형태로 나타나고 또 어린이들이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 흥덕구의 그 뭐 유아 교육 학원 예. 이게 이제 10대 미만 원생 결국 어린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발생을 해서 지금 한 10명 정도 가까이 지금 아. 확산이 되고 있고요. 예. 또 옥천에서는 거기에 요즘 공무원 또 중학교 선생님, 학생 이렇게 또 돼서 이제 그 지역 전체가 지금 들썩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음성에서도 계속 뭐 30대가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지요. 말씀처럼 아이들이, 학생들이 지금 연쇄 감염으로 계속 확진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청주의 뭐 유아 전문 교육 학원이요. 네. 유아 교육 학원인 거 보니까 아마 취약 아동 이전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 모양인데 이게 처음에는 10살 미만의 아이 3명, 40대 강사 2명, 이 강사 중에 가족 가운데 한 명 이렇게 6명 확진이 됐다가 앞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10명까지 또 늘은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원생이 5명, 직원이 2명, 또 예. 직원과 원생의 가족 3명, 10명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주변에 지금 한 490명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했는데 뭐 대부분 예. 이제 음성이 나왔고 아직 한 명만 결과가 나오진 않고 있다고 하는데 다행스러운 예.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린이가 먼저 한번 지난 18일에 예. 이제 확진되고 나서부터 이제 가까이 있던 예. 그런 이제 어린이 그다음에 직원까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학원이나 학교에서 만약에 확진이 되면 걱정되는 양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같고요. 옥천 중학교도 지금 여기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여기 이제 교사가 이제 확진이 됐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학생들도 다 전수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교사 한 명, 학생 한 명에 두 명이 됐는데 예. 연쇄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그 학교 그래서 지금 다 이제 학교를 이제 못 가죠. 등교 중단. 등교 중단돼서 학생 49명, 교직원 22명 예. 이렇게 다니고 있는 학교를 이제 중단한 상태이고요. 원격 수업이 또 이루어지겠군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뭐 하여튼 또 그런데 다행히도 다른 데서 초등학교 분교장에 근무하는 교직원도 확진이 됐는데 예. 다행히 학교 안 가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어쨌든 학교 현장에서 자꾸 이렇게 확진이 되고 있으니까 예. 좀 교육당국의 비상이 걸려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학교 안에서 터지면 이 아이들이 집에서 또 이 연쇄 감염을 일으키고 또 친인척 간의 감염 또 동네 이웃 주민 간의 감염 걷잡을 수 없어서 학생들의 감염이 이래저래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제천 같은 경우에는 합창단발 감염 사례가 있었잖아요. 원주로 다니면서 그렇죠. 또 문제가 돼서요. 거기 이제 강사가 이제 먼저 확진이 됐고 거기 예. 이제 배우는 학생들이 확진이 됐었는데 또 한 명이 더 늘어서 예. 지금 이제 8명이 됐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린 학생들이 예. 뭐 워낙 이제 활동량이 많은 나이다 보니까 그렇기도 한데 이제 뭐 물병을 한 개를 뭐 나눠 마시고 뭐 이러다가 더 걸렸다고 해서 좀 예.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 예. 앞으로도 추세가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아이들의 긴장도가 좀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기는 합니다. 여하튼 작년과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학생들의 연쇄 감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근데 주요 어린 중에 물론 이제 학생들의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은 일탈 행동도 일부 이제 예, 예.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 그 확진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온지 최초가 예. 불분명한 것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한 명이 한 군데입니다. 예. 그리고 방역 수칙 위반은 뭐 어린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뭐 옥천에 그 확진된 공무원 같은 경우는 14일 날 증상 감기 증상이 있었는데 19일 날 저기
진단을 받았어요. 옥천. 네. 예, 그래서 20일 날 확진됐어요. 5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식사도 여러 사람하고 하고 또 뭐 간담회도 행사도 참석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방역에 앞장서고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그래서 아. 거기 한 1,000명 정도 진단 검사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약간 전체적으로 좀 느슨한 그런 측면은 없지 않다. 아이들만 지적할 네,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저도 식당에 가보면 예. 4인 이상 식사하는 광경을 목격을 많이 합니다. 예. 잠깐 떨어져 있지만 누가 봐도 아, 한 가족이구나 또는 한 팀이구나 예. 하는 건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테이블 나눠서 앉아있는 네. 경우 말씀하시는 뭐 거죠? 본인은 뭐 모르겠지 하지만 보는 예.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 신고를 안 했을 뿐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이게 방역이 느슨해진 것, 이거 지금 경고를 예. 다시 스스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방역 잘한다고 해도 지금 지적하셨던 부분처럼 개인 또 이 소규모에서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뚫리기 시작하면 사실은 걷잡을 수 없고 의미가 없죠. 전체 방역을 잘한다고 그렇죠. 해도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의 연쇄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도 학교 뭐 학사 지침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한 모양이에요. 네, 지금 이제 원격 수업으로 돌린 그런 학교만 해도 벌써 13곳이나 됩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적지 않은 그런 예. 학교가 이제 원격 수업을 하는 상태이고 그래서 충북도 교육청에서는 이제 교내에서 감염되는 것, 예. 교내에서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서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예. 거기서 뭐 물병을 나눠 마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내 그 지도를 예. 좀 더 엄격하고 자주 하겠다고 하는데 예. 야, 그게 이제 학교에서도 쉽진 않을 거예요. 말처럼, 선생님 교육은 예. 몇 번 안 되는데 예. 그만 학생들을 다 관리하기는 게. 쉽지 않을 건데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교 그다음에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학생 자녀에게 그런 이제 방역을 지킬 수 있도록 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등하교하는 아이들 보면은 예전처럼 경각심이 또 긴장감이 좀 높아지지 않고 좀 느슨해진 건 아닌가 앞서서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기도 해서요. 아이들이 개인 방역 수칙 잘 지킬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